돈진 나르트를 출발합니다. 자전거 한 부대가 오네요. 7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산 미학 고속선을 들어갑니다. 상성 터널 가 있는 데죠. 금정산 터널. 상당히 긴 터널입니다.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타고 온 거리만큼 이 금정산 터널이 됐군요. 앞에 다리 조그마한 거 있죠? 여기 하천이거든요. 여기를 경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방향은 함영생태공원이고요. 부산시 북구. 여기를 지나면은 양산시
가산공원 폭포나라 공원입니다. 여기는 양산시 자전길이고요. 가산공원 폭포나라 공원이라고 합니다. 행정상으로 양산입니다. 또 얼마 아닙니다. 위에 옷을 두벌 입었는데 덩어리가 따갑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길에 가산공원, 폭포나루 공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측길은 양산 자전길이죠. 폭포를 눈꼽습니다. 현재 10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산 생태 공원이고 대교 하부입니다. 이런 어필은 기분이 좋은 어필이야. 산천자전길 제강으로 올라왔죠. 이런 길이 지겹습니다. 직선 이런 게 상당히 지겹습니다. 현재 11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3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꽃게 쫙 뿌리는데 나무가 양쪽으로 다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반대편 양산천 잔해골보다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이곳이 훨씬 편안합니다. 자기가 참고하세요. 갱리나 타실 분들은 13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14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 범어 유수지 공원이죠. 중앙 인물 헌무장이가 있거든요. 끄지 말고 끄질게 그렇게 했어. 좌측에는 금오대교입니다. 양산. 그러니까 월평 마을이구나. 자연 지명도 거의 뭐 사라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지금 오봉산이 전통처럼 쫙 펼쳐져 있죠. 현재 15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9분이 경과되었습니다.